자, 백민철, 시험 쳤던 거 1대1 시작하겠습니다. 알맞은 말을 넣고 해석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추가되는 질문에 대한 답도 해 주십시오. 이번부터 일단 알맞은 거 넣고 읽고 해석. am interested in art. I'm interested in art. 계속. 나는 흥미로웠다. 그 그림. 뭐라고? I'm interested in art가 뭐 소리라고요? 나는 흥미로웠다. 그리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famous actress. 네. 그녀는 유명한 배우. 배우이다. 그래서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This is your bag. That is hers. 네, 계속. 이것은 너의 가방이다. 저것은 그녀의 것이다. 네, 좀 이따가 이거 두 단어로 뽀개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계속해서. I have a boyfriend. His name is Kevin. 네. 나는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다. 나에겐 남자친구가 있어. 그의 이름은 케빈이다. 예.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계속해서. Those are my cats. My family loves them. 예. 뭔 소리? 저것들은 나의 고양이들이다. 나의 가족은 사랑한다, 그들. 그래서 a famous actress 라 대답 듣고 싶습니다. 더 famous actress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후 이지씨 우리 씨, 그냥 누구냐 이럽니까? 우리 엄마다, 제인이다, 크리스다, 뭐입니까? What is she? 근데 이게 직업 묻는 표현으로 물론 가능은 하지만 잘안 쓰는데요. What does she do? 예, 그래서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she?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does she do? 그랬더니 She is a famous actress. She's a famous actress. 근데 여기 is가 있으니까, 여기 is 있으니까 he도 되지 않나요? actress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 네, 그러면 여기에 actress 대신에 뭐가 있다면 여기에 he가 답이 되나요? 이게 actress가 아니고 뭐라면 he is a famous 라고 할수 있나요? 설명했을 건 했을 텐데, 그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해갖고 오세요.
한 번에 못 끝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is is your bag, that is hers. 그래서 일단 hers는 뭐로 뽑을 수 있다? that부터 시작해서 읽어주세요. That is her bag. That is her bag으로 두 개로 뽑아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격? 소유격. 얘는 소유격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your bag에서 you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ose bag is this?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가방이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bag is this? Whose bag is this? 했더니 This is your bag. 네 가방이잖아, 이 바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케빈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히즈네임? 오케이, 히스는 뭐 대신 왔어요? 네 남친 이름 뭐니? Who is your 아, 후로 보이나요? what is your boyfriend's name? What is your boyfriend's name? 뭐라고요? What is your boyfriend's name? 오케이, 그래서 남자친구 이름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boyfriend's name? 했더니 His name is Kevin. 오케이, 그 다음에 도즈는 어디에 있는 몇 개죠? 멀리 있는 여러 개. 그럼 멀리 있는 한 개는? 그 대서 난방 길어봤자 이 그러면 가까이 있는 한 개는? 디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디스 디즈는 안 번길어봤자 데이 디스는? 잇 그래서 얘들은 둘다 it 그 다음에 도즈하고 디즈는 데이인데 목적격 필요하니까 여기 댐으로 바뀌어서 왔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여기 틀린 건? 이게 시험에서 채점할 때 틀린 건? 없어요. 있으면 혼난다. 내가 좀 이따 카톡으로 다시 확인할 거야. 아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What are you interested in? 무슨 뜻일까요? 너는 무엇이 흥미로운데? 넌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니? 무엇에 흥미를 느끼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Be interested in 내 뜻을 내가 이거 중1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고라면서 예, 그 다음 계속했어 뭐? 줄여 쓰는 거뭐 됐고요. 이 대답 듣고 싶고 이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고 이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줄여서 읽고 해석부터 해주세요. 1번 I'm 14 years old. I'm 14 years old. It's his new computer. She's my math teacher. You're the best player. We're in the classroom. 오케이, 그래서 14 years old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I'm 14 years old. 몇 살이야? 14살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his라는 대답 듣고 싶다.
your computer is it? 무슨 뜻이야? 새로운 컴퓨터는 누구의 것이니? 누구의 새 컴퓨터냐? 그거는 누구 새 컴퓨터야? Whose new computer is it? 그다음에 my math teacher라는 데 갖고 싶으면 What does she do?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누구야? 나의 수학쌤이야. 누구셔? 아, 우리 수학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o is she? 그랬더니 I'm a teacher. She's my math teacher. 만약에 What is she? 하면 에 대한 대답이었으면 She is a math teacher. 이렇게 나와의 관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직업을 묻는 거고요. What is she? She is a math teacher. Who is she? 왜 who가 돼야 되냐? 나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직업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수학쌤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베스트라는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너희들은 우리는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you are the best players의 뜻은 너희들은 최고의 선수들이다. 내가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어떤 선수예요? 아, 이들 최고지. 최고의 선수들이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we player? 이렇게 What are we players? 이릅니까? 무슨 색? What color? 그것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무슨 책? 무슨 책? 어떤 책? 이거 어떤 책이야? 무슨 색이 what color고 무슨 색이 what color고 무슨 책이 what book이고 무슨 영화가 what movie면 어떤 색깔이 what color면 어떤 선수 뭐겠냐? What players are we? 너 이거 전번에 틀려서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래 안 그래? 어? What players are we? 원래는 좀더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어떤 선수들인가요? What kind of players are we? What kind of players are we? You are the best players. 그다음에 we are in the classroom. 그래서 in the class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 내 뜻은 너희들은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We are in the classroo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넣고 이번에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my t-shirt. It is brown. 오케이. 계속해서 해석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것은 나의 t-shirt다. 그것은 갈색이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인사 듣고 싶고요. 얘는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Chris is my brother. He is smart. 오케이.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고요. 이 대답 듣고 싶고요. 됐습니까? 3번. 줄리아 is a kind girl. Everybody loves her. 오케이, 뜻은? 줄리아는 친절한 소녀이다. 모두가 사랑한다, 그녀를.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Now it is your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The woman is a good singer. Her songs are amazing. 그래서 이 대답도 한번 들어보겠고요. 이 대답도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해석. 이는 너를 위한 선물이다. 이제 이것은 너의 것이다. 그 여자는 좋은 가수이다. 그녀의 곡들은 굉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묻고 답하기. 브라운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color is it? It은 뭐 해봤어? My t-shirt. 물어보는 사람의 지 티셔츠 색깔 모르겠어요? Your t-shirt. 오케이. 그래서 네 티셔츠 색깔 뭐니? What color is your t-shirt? It is brown. 갈색이지. 그 다음에 크리스란 대답 듣고 싶을 때는 Who is your brother? 오케이. 무슨 뜻? 누가 너의 brother니? Chris is my. Who is your brother? Chris is my brother. He is smart. 그래서 smart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 How is he? He is smart. Smart의 뜻은 뭐고 무슨 씨? 똑똑한 이런 뜻이고. 어떤 씨? 오케이. 그래서 everybody 이런 대답 듣고 싶어. 그 러브 설 그러면 누구 대신 왔어? 줄리아 오케이. 그래서 누가 줄리아를 사랑하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지. Everybody loves her. 오케이. 그다음에 this pen이란 대답 듣고 싶어. This pen is a. What is a present for 몰라. you? 오케이. 뜻은? 무엇이 나를 위한 선물이니?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her songs are amazing 해서 her랑 대답 듣고 싶을 때는 are amazing. whose songs are amazing 무슨 뜻? 누구의 곡이 굉장하니? 오케이. 그다음에 amazing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are her songs? 뜻은
그녀의 곡들은 어떠니? They are amazing. How are her songs? They are amazing. 그것도 끝내주지. 오케이. 늦게 시작해서 다 못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안으로 2차 시험 시작되고 내일 오죠. 네. 네. 고맙습니다.